독도 봉우리의 지명을 자국 명칭으로 작명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도통신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竹島は国際法的にもそれから歴史的にもこれ 100% 日本の固有の領土であると政府がそういう見解を持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示すということですね。で、総合的な判断としてこの竹島の日には政務官を派遣することに決めたと。 일본이 독도 문제를 전담 필요한 신설 부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총리실 산하에 독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 부서를 둘 경우 우리나라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타케시마와 모도테 키테 오리마센. 난토시테모 모도사나케레바 코레와 센고가 오왔다토와 이에나이 노데와나이카토 오모이마스. 일본 초등학교 5, 6학년이 사용하는 모든 출판사의 사회 교과서에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했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역사는 가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산 증인들의 증언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On the easternmost tip of the Korean Peninsula, more than 87 kilometers from Ulongdo Island in Ulong-gun, Gyeongsangbuk-do Province, is where Dokdo Island is situated. This is where Korea's day begins. Dokdo consists of two volcanic islands and 36 smaller rock formations. In the past, Korea lost its sovereignty over Dokdo. Nowadays, the territorial dispute over the island is raging again. 누구나 알고 있듯이 독도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주하며 대한민국의 해안경비대가 지키고 있는 우리 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광복 70년을 맞은 오늘날까지도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호사카 유지 교수와 동북아 역사재단 독도연구회의 연구 결과를 통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일본이 얻고 싶어하는 이 섬. 일본은 도대체 왜 이 섬에 대한 욕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일본 쪽에서는 오키섬에서 독도까지 먼저 단식했는데 이틀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독도에 묵고 거기서 또 낚시도 하고 또 물개 간치도 잡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울릉도로 넘어갔죠. 그리고 1905년 정도가 되면 이제 로일 전쟁을 시작했던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바로 그 발틱 함대를 감시하기 위한 만루를 독도에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쟁용 기지로 독도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요, 독도라는 것은 독도라기보다 그 주변의 바다, 그리고 바다 아래에 있는 해저차원 이런 곳을 일본이 노리고 있는 곳입니다. The current economic value of Dokdo is estimated at over 11 billion US dollars because of its unlimited marine resources and underwater mineral reserves. One such underwater resource is methane hydrate, which is known as a new alternative energy source of the future. Dokdo is known to have more than 600 million tons of methane hydrate. That is enough for Korean citizens to use over a period of 30 years. 이 메탄하이드레이트는 드라이 아이스처럼 고체 형태의 에너지인데요. 이거를 변환을 하게 되면 집에서 쓰는 그 도시가스와 같이 가스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 독도 인근 해역에는 우리나라가 한 해 쓰는 천연가스 양을 약 200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인 6억 톤의 양이 매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0년이나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보니까 이거를 돈으로 계산하면 약 150조 원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독도의 영유권을 우리나라가 현재 가지고 있으면 이 150조 원의 메탄하이드레이트 에너지가 우리나라 것이 되는 것이고요. 일본의 영유권에 독도가 들어가게 된다면 일본 것이 되기 때문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가진 메탄하이드레이트와 독도 인근의 풍부한 수산자원. 일본은 독도의 이런 경제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면서까지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Shimane Prefecture, Japan. It's the closest Japanese territory from Dokdo. This is a small office in front of the Shimane Prefectural Government Building. It puts on display materials supporting Japan's territorial claim over Dokdo. 日本側はいろんな理由なり根拠を持って竹島は日本の領土ですと。で韓国側は韓国側で、またいろんな過去の文献だとかを、持ち出してきて、竹島は韓国の領土ですと言ってるわけですけど、はい、まず3つ触れたいと思うんですけども、1つは日本はですね、その江戸時代から、実際に竹島ですね、竹島に渡航、また移り落とを含めた渡航をしてたという事実ですね。それからもう一つは明治期に入って日本政府が無主の地と、竹島っていうのは無主の地ということの中で、明治政府、当時日本政府が決めて、それを島根県が編入をしたというふうな事実、それともう一つは戦後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を組めた中で、ラックスマン協定の中で、一度も韓国が竹島に関して、領有した事実はないんだというです、いうのが大まかにこの3つがですね、日本が竹島が日本の領土だということをですね、主張する根拠の中の領域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ね。他にもありますけども、基本的にそういうふうな3つの3点というのは大きな要素だと思いますね。Japan's claim, posted on the website of its foreign ministry and publicized through diplomatic efforts,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parts. Japan's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독도의 존재를 인지하기도 전인 17세기 중엽부터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고, 1905년에는 무주지였던 독도를 일본 땅으로 편입하기도 했습니다. 17세기 이전에 이미 영유권을 확립한 땅을 두고 1905년에는 무주지, 즉 주인이 없는 땅이어서 취했다는 일본의 주장. 과연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일본은 먼저 17세기 중반에 독도에 대해서 영유권을 확립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1905년에서는요, 일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당시 무주지, 바로 주인이 없는 땅, 또 말하면 극촉이 없는 땅이었다. 그래서 일본이 먼저 독도를 장악했기 때문에 선점을 해서 1905년부터 일본 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였다라는 이야기를, 1905년에는 무주지였다, 주인이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잡았다, 이것은 고유 영토론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자체가요. First, let's take a look at the historic records made before the 17th century. Although Japan claims that Korea knew nothing about the existence of Dokdo, the historic evidence suggests otherwise. The oldest surviving records of Korean history, called Chronicles of the Three Kingdoms, say that in the year 512, when Uson-guk, or the state of Uson, was annexed to Shilla,
Dokdo became part of Shilla's territory. The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which was written by monk Il-yun in 1285, says the same. Then where was Usangguk, mentioned in the records, located? This is King Sejong's treatise on geography. It says that Usan and Murung Islands were located closely from each other in the East Sea and could be seen on clear days. Japan claims that Usan was in fact Jukdo Island, which was located not far from Murung, which is known today as Ulungdo Island. Could this be true? Let's take a look at Ulungdo Island. This is Jukdo Island, seen from Ulungdo. It is visible from here anytime, even on cloudy days. But this is not the case with Dokdo. The island cannot be seen on cloudy days. The production crew visited Ulungdo three times. Each time, Dokdo was not visible. These photos were taken from Ulungdo on clear days. Dokdo is shown clearly in the distance. Then let's take a look at the Japanese materials. This revised complete map of Japanese lands and roads was drawn in 1779. It shows Dokdo clearly. But there is something written between Dokdo and Ulungdo. It says, "Seeing Korea is like seeing the Oki Islands from Izumo, Japan." Earlier, in 1667, the same statement was made by records on observations in the Oki Islands. It says that seeing Korea from the two islands, Dokdo and Ulungdo, was like seeing the Oki Islands from Izumo of Japan. Therefore, Japan's northwestern border was marked by the Oki Islands. Many other Japanese historic records and maps, such as an ancient map of Korea and the general route map of three countries, says that Dokdo is Korean territory. 특히 그 17세기 중반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했다라는 일본 주장에 대해서는 이것은 완벽한 호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17세기 말에 그 도토리본 자료에서는 그 독도 자체가 도토리본 것이 아니고 일본의 어떤 지방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권문서가 나와 있고 바로 독도는 조선 땅이다라는 결론이었고요. 그리고 1870년의 문서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부속이다. 이렇게 외무성의 공식 자료가 남아 있고 그리고 1877년에 일본 중앙정부의 문서에서는 울릉도와 그 밖에 있는 한섬, 바로 독도는 본방 일본과 관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내지 말아라. 그것을 면심해라. 라는 문서까지 남아 있습니다. 기타 일본의 공식 지도를 보면 울릉도하고 독도가 조선 영토다 라고 기재하고 있는 곳, 혹은 일본 그 전식 지도에서 울릉도 독도를 완전히 삭제한 지도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거는 과거, 특히 1905년 이전에 일본이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였다고 하지만 그것이 명백한 거짓이다라는 것을 일본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자료들이 대단히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For 468 years, Ulungdo Island remained uninhabited under King Taejong's repatriation policy. 거기에 이제 외국의 특히 일본 외국의 노략진들이 그
울릉도를 기점으로 그 동해안이나 남해안을 침범했기 때문에 외구를 막아야 되는 필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범죄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범죄자들이 울릉도에 도망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 섬을 가장 잘 다스리는 방법은 이 섬을 주민이 살지 못하도록 아무도 살지 못하도록 하는데 3년에 한 번씩 강원도와 그다음에 경상도 지역에서 번갈아 가면서 수색과 토벌을 하면서 그 지역을 관리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조선왕조실록 문헌에 다 나와 있고요. 조선시대에는 3년에 한 번씩이고 그다음에 고종시대에는 2년에 한 번씩 울집만호, 월송만호죠. 월송만호하고 그다음에 삼척영장이 1년마다 교대로 그 지역을 수색과 토벌 정책을 펼쳤습니다. While Ulongdo stayed uninhabited, Japan's military government Edo Bakufu issued a navigation license for waters off Jukdo or Ulongdo. But there was a problem in the document. There were only 4 signatures by the Bakufu elders on the license instead of the legally required 8. 그 요덜면 전도의 노준이라는 그 일본 장군의 그 보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당시 요덜면 전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가 도장을 찍지 않으면 발급을 못했던 그러한 면허를 4명만 도장 찍고 발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뇌물천치가 대단히 있었기 때문에 도토리본 사인들이 뇌물을 많이 주고 불법적으로 그러한 면허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그래도 1년 기한의 면허였는데 그 도토리본 사인들은 그곳을 갱신하지도 않고 70년간이나 복사해가면서 또 계속 뇌물을 주면서 그렇게 무마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면허 자체가 완벽한 불법 면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